아까 읽은 그 본문이 굉장히 길지요? 그 긴 얘기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근데 그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가 옆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았어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옆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몰라봤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은 사람들은 영으로 부활하는가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가 육체로 부활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친히 뭘 먹었습니까? 생선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너무나 자세하게 여러 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였고 친히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참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 지어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100에 100이라는 것을,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부활절을 기념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였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우리 있습니까? 있으시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리고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잔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그 찢겨진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떡을 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 됐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야만 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값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도 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 중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젊은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죽음이 우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겪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도 죽었습니다. 죽었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주장했던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우리 중국의 유명한 황제님 계시죠? 진시 황제라고. 불로초를 찾아다니면서 죽기 싫어서 영원히 살고자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그 진시 황제도 어땠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 중국을 통일한 위대한 주석님 모택동 주석께서도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과 다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반신반의 하였습니까?
믿지 않았죠. 과연 그런가? 그 얘기를 옆에서 분명히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아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했잖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는가? 무덤이 비어있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제자들이 있대더라. 본 사람들이 있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같이 먹고 지냈던 관계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어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알지 못했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죠? 그것이 온 몸속에 스며들어서 오직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믿어지는 증거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부활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이제 한참 계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랑의 집에 이제 투숙하러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내가 중국 가서 오래간만에 여기서 번 돈으로 내 집도 하나 사놓고 우리 아들 집도 하나 사놓고 또 뭐도 하나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명 앞에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아, 당신 그랬어? 잘했네? 이렇게 대답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나 집 하나도 없는데. 부럽죠?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은 잠깐이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거 잠깐이죠. 잠깐 지나는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서 집 한 채 있어도 좋고, 두 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 땅은 잠깐이요. 어디에서 영원히 삽니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신령한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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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나 집 한 채 샀네, 두 채 샀네 자랑하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야 되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진실한 성도라면 딴 사람 많이 가진 거 부러워요? 안 부럽죠? 안 부럽다 얘기하면서 그 얘기 듣다가 갑자기 다음날부터 일하러 가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더니 별일 없더라. 야, 나는 집 한 채도 빨리 집 사야지. 저 사람 되게 부러워. 저 사람은 정말 예배도 안 드리고 저렇게 열심히 일만 하니까 중국 가서 집도 사고. 나는 예비 축자고 드려가 그 간병하면서 한 하루에 8만 원 내가 못 벌고, 8만 원 곱하기 4 하면 4, 8에 32, 한 달에 30만 원만 더 벌어도 내가 1년이면 300만 원이요. 그게 있으면 집을 몇 채를 샀을 텐데, 여기 그냥 주일날 돈 써가면서 간병인 대체하면서 와서 예배 드렸더니 나는 집도 못 사고 있어. 부러워지면은 우리는 진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예요? 진심으로 믿는 믿음은 있지만 좀 연약한 성도죠. 뭐 가짜라고까지 얘기할 건 없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찔리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연약한 성도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차 몰고 다니면 부럽고, 난 언제 차 사나? 언제 상가 사나? 언제 우리 아들 사업체 차릴 돈 버나? 그러다가 뼈가 빠지게 뼈가 빠지게 뼈가 빠지게 일만 하다가
우리가 저 세상 가버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자, 이 땅은 10년, 20년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저도 이제 60이라고요. 그러면은 60이 아니더라고요. 62살이더라고요. 저는 60하면 젊은 것 같은데 60살을 그냥 훨씬 넘어버렸어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100세 시대를 산대도 30년, 40년 더 살죠. 근데 저 하나님과는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 영원이요. 우리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영원은 2000년보다 짧을까요? 더 길까요? 더 길죠. 그 무수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사는 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 자녀죠? 누구와 함께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자, 여러분들 부잣집에 일하러 갑니다. 그분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러워서 나도 저런 집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 중국에 가서 부자 되면 나도 사람 데리고 살아야지. 일 많이 시키면서 살아야지.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갚아주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10년, 20년 됩니까? 근데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를 더 삽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는 게 달라요. 우리 생활에서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일하러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하려고. 영원히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늘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못 들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면 얼마나 얼마나 죄송합니까? 저도 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왜 사역을 하지? 내가 왜 매여서 사역을 하지?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고 이렇게 매여 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마음대로 살지. 왜 이렇게 매여서 삽니까? 그죠?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늘 예배드리고 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도 부활의 소망보다 오늘 하루 더 버는 게 좋고 나는 150만 원 받는데 누가 170만 원 받는다 하면 속이 쓰려가지고 막 가슴이 떨리고 부럽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이 가려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세상만 보면서 살아가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 보고 꾸짖어요. 어찌하여 미련하냐? 어찌 그리 더디 믿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모습이 아까 거기에 나와 있었죠. 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책망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책망을 받고 예수님 보신 얼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 성경에 내가 부활한 것은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을 읊어주고 읽어주고 이 말씀대로 내가 부활했다 하면서 친히 자신의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야 그것을 보고 제자들의 눈이 깨어졌어요. 눈이 떠졌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하여 더디 믿는가? 미련하고 우둔한 자요. 이런 책망을 받는 대상이 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사망은 값은 사망이라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어쩌다가 잘못 적어진 글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친히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생선까지 잡수시면서 부활한 이것이 영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된 것임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부활을 믿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의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부활한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고는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만 부활한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영생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 거란 말입니다.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대충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어떤지 형통해 보이고 어쩐지 평안해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은 제껴놓고 우리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구나, 잘 사는구나, 거기만 눈이 둥그렇게 해가지고 쫓아가니까, 그만 바라고 살아가니까 그 약점을 노리고 이단들이 붙잖아요. 잘 사는 거? 예수 제대로 믿어서 잘 사는 거보다 야 우리 와라, 우리는 당장 병이 낫고 당장 기적이 일어나고 당장 좋은 일이 있고 당장 복을 준다, 이런 말을 무섭지도 않게 막 하는 이단들의 꼬임에 빠지기가 십상인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을 적당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생활 했다가 말하기도 하면서 예, 조금 일이 잘 되면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나오다 조금 어려운 일 당하고 누구한테 조금 손가락질 당하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이제부터 끊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등지는 이런 병약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같이 살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그런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어떡해요? 친히 또 나타나셔서 생선까지 먹어가면서 육체를 보여주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대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단단히 읽어도 우리가 또 잊어버려요.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또 하셨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같이 예수님하고 친히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지냈던 제자들도 믿었다 말다가 의심하면서 과연 그런가 이러는데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성경만 보고 읽고 믿는 것은 직접 봐도 못 믿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 주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는가 하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이 성령님이 부활의 보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5장 4절 말씀은 장막이라는 게 나온 장막 육체예요. 우리가 죽을 때 장막을 벗잖아요. 그죠? 육체가 다 소멸되죠. 그런데 부활한다는 것을 이 육체를 장막을 덧입는다고 해요.
그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덧입는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5장 4절 말씀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시. 보증은 뭐예요? 약속하고 꼭 이루어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또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증 수표라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자, 성경을 읽고도 우리가 또 잊어버리니까 꼼짝 못하도록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어떤 관계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분 나쁘면 나가버립니까? 떠납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믿었다 말다가 막 그냥 경배했다가 존중했다가 대충 그냥 무시했다가, 우리가 성령님께 대하는 태도가 계속 막 그냥 바뀌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는 태도는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세례받은 분이 간증하셨잖아요. 20년 동안 세례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시다가 이끌려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잘못 믿으면 벌 받는다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예수에 매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매여서 살겠는가, 세례 받으면은 완전히 콕 깨는 거라고 생각해서, 예,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필요할 때면 왔다가, 예, 무슨 필요한 일이 있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 도움만 싹 받고는 또 갔다가 이래 이제 그러고 싶었는데,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는데 지금 20년 만에 세례를 받으시는 그 놀라운 간증을 참 용기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예, 참 귀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같다는 거 또한 공감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제 마음대로 살면은 잘못해도 벌 안 받을지 아는데, 예수 안 믿고 사는 그 인생 자체가 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그 인생 자체가 형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예수 안 믿고 살 때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안 믿고 살 때 그 당하는 고난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방치된 상태에서 혼자만 겪는 고난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 겪으시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보살펴 주시잖아요. 그죠? 구원해 주시잖아요. 예. 근데 참 놀라운 것은 20년 동안 이렇게 도망 다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녀 인쳤기 때문에 어째요? 손 딱 잡고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오셔가지고 세례 받도록 하시고, 예, 제자 훈련 하도록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참 지금도 도망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좀 세례도 받으시고 학습도 하시고 그냥 앉아가지고 눈이 가려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들려도 듣지 못하는 이런 존재로 살지 마시고, 자,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확신, 내가 보상할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느끼시죠? 성령님 경험하시죠? 예. 참 20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것이 잔을 받고 떡을 먹을 때 그 예수님의 피와 몸이 느껴지잖아요. 감동이 되고 우리의 죄악됨이 보이고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느껴지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분은 내 안에 계시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직분자 수련회 할 때 참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나도 모르는 어떤 감격에 이 모든 심령이 움직여지는 거 경험하셨죠?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늘 성령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보증하셔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친히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래도 믿지 못할까 염려되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절절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깐이요. 잠깐이잖아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젊은이들은 그래요. 참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살 날이 많다고. 그 살 날이 많은 그 삶의 순간들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 이 땅에 보낸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한 번밖에 있는 인생 참 보람차게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되고요. 직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끓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생활에 드러나야 되겠죠. 일자리 구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구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중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돈 중심으로 구하지 마시고요. 응? 그리고 딴 사람 많이 받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맞는 일자리 있으므로 기뻐하시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 손에 들어오는 소득 있으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능력 다르고 사람마다 받을 수 있는 소득이 달라요. 그러므로 무작정 높은 돈 생각하지 마시고 예 조그만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중심으로 일자리 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일하고 있으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